자, 그럼 먼저 오늘 행사를 빛내주시게 참석해주신 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장선 평택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정구 평택시의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공사 착공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착공식 행사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공사 추진 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평택역 이런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2022년 9월 평택역 주변 정비방안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연을 품고 도시를 숨쉬게 하는 에코포레스트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힐링의 장소를 제공할 것입니다. 다음은 정장선 시장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환영의 박수로 시장님을.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은 하루에 4만 명 다니는 굉장히 많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특히 안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지하에 대규모 주차장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안전 문제에 저희는 심혈을 기울여 있습니다. 무사히 잘 끝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같이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더 많이 도와주시고 관심과 격려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평택시의회 강정구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착공식을 계기로 해서 이런 아쉬움이 해소되고 평택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우리 평택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그런 랜드마크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평택시의회에서도 앞으로 준공까지 많은 여정이 남아있지만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서 우리 그 평택역 복합문화광장이 조속히 조성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착공식 축하드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다시 한번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해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평택시 갑 홍기현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오늘 기공식을 가지는 이 공사가 2년 후에 잘 완료가 되면 평택의 멋진 자랑이자 또 멋진 문화공간으로 태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평택역은 수도권과 중부권을 잇는 교통과 그리고 물류의 거점이고 우리 평택의 랜드마크 같은 상징성이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 100만 특례실 향해 나아가는 평택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시삽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시삽식은 행사장이 협소한 관계로 시장님과 시의 의장님 시작! 하나, 둘, 셋! 시작! 네, 다시 한번 착공행사의 수반팀 내빈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서는 앞쪽으로 나와서 기념사진 촬영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화이팅!